강사한테 그렇게 받았어요. 응? 남한테 비웃는 주지 말 것. 거짓말 시키지 말 것. 손님하고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 것. 정직하게 장사할 것. 저희 진짜 정직하게 해요.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건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수익을 했으면 저희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가줘야 되죠. 자기네들 때문에 건물 가치가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저희한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방죠. 나 그 소리 듣고 그 소리 듣고 기가 막히게. 약 500m에 이르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 이 거리에 유독 같은 이름의 맥주집이 눈에 띕니다. 바로 A오프입니다. 오프 사장님이신 거세요? 아니 저는 옛날로 가다라는 회장님 딸이시지. 회장님이 하시고 저는 사장으로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아, 그 회장님이라고 부르는구나. 우리 아,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그런 히트로 자체를 네. 하지도 못했어요. A호프의 실질적인 주인인 방종식 씨. 그는 노가리 골목에서 방 회장으로 통합니다. 2012년 방 회장은 같은 이름의 A호프를 인수한 이후 현재까지 가게를 7개로 늘렸습니다. 내가 제작에서 3억 4억도 평균 벌었어. 한 달에. 다 뛰고. 근데 제작에다가 한 4, 50억 이상 벌었어. 을지 오비베어가 쫓겨나는 이래 방 회장에 관련있다는 소문이 골목에 파다합니다. 오비를 쫓는 조건으로 오비를 조건으로? 내쫓는 조건으로 저게 원조거든. 네. 근데 원조를 내쫓는 조건으로 두 배를 준다고 하니까 이 건물주를 뻗다 그냥 내 거리를 자기 목표가 만드는 거라고 다 내쫓아버리고 거리를 한 거. PD수첩은 방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게로 제작진을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 사모님이세요. 아, 약속한 장소에는 뜻밖의 인물이 함께 있었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방 회장님이랑 이렇게 같이 계셨어요? 전화 안 따길래 예. 형 나오시라고 그냥 그랬어요. 같은 편이 됐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가 예. 그렇죠.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죄진 것도 아니고 예. 나는 최대한 관용을 100% 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열 번이라도 찍으세요 저를요. 어? 방 회장은 건물주보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내가 40년을 근무했다면 진짜 나가게 되면 금덩어리 이만한 것도 몇 개가 갖다 줘야 돼. 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같은 놈들하고 나는 상대 안 해요. 녹음하세요. 왜? 저는 싸움한 거 싫어요. 건물 지분을 확인한 결과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당수의 지분이 방 회장의 딸 이름으로 가등기 설정이 된 것입니다. 4명의 건물주 중 조카 김 씨의 지분이었습니다. 방 회장은 돈을 빌려준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갚지 못하면 당신 지분을 나한테 줘야 된다. 방 회장님도 그 지분을 갖게 되시는 거고 여기 건물주 중에 한 분이 되시는 거네요. 결론은 그렇게 돼야 되죠. 방 회장은 을지 오비베어 강제 집행에 얽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건물주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제작진에게 보여준 건 용역 견적서였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해요. 354만 원 견적. 강제 집행에 들어간 비용 5천여만 원. 그중 일부를 빌려준 것입니다. 회장님이 돈을 빌려주셨구나. 계약금만 벌어줬지 나가. 천만 원 빌려줬어. 천만 원. 내가 돈 안 주고도 부상하고 더 주고 싶은 사람 있고 줄 돈 주면서도 안 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에요. 현재 을지 오비베어가 있는 건물 1층과 지하에 A오프가 있습니다. 2018년에 들어간 것입니다. A호프가 들어가기 전엔 서로 다른 3개의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터서 지금의 A호프 2호점을 낸 것입니다.
원래 있던 가게들은 건축 자재나 욕실 제품을 파는 작은 가게였지만 40년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두 을지 우비 배우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아, 임대료 올리는 거 맞춰보겠다 이런 얘기 건물주랑도 못 해보셨어요? 그런 뭐 그런 얘기 없이 무조건 나가라고 그래서 그냥 저 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거지. 결국 A오프 때문에 있던 가게를 내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오비까지 다 먹으려고 그 우리 내 집을 다 내쫓았어요. 월세를 천 얼마인가 오비까지 다 내쫓으면은 그 금액을 주겠다. 월 임대료를. 임대료 200만 원을 올리고 들어온 A오프. 이제 1층에 남은 건 을지 오비베어뿐입니다. 방 회장은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 건물 사놓고 나가 왜 나갔어? 장사하는데 안 해요? 나 해요. 여기 하세요, 가세요. 이들은 을지 오비베어가 현재 불법 점거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건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세이브했으면 저희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가게 됐죠. 자기네들 때문에 건물 가치가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저희한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금방죠. 나 그 소리 듣고 그 소리 듣고 기가 막혔어. 을지 오비베어가 없는 노가리 골목에 대해 지자체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 선정할 당시에는 여러 뭐 업체가 있었고 그 당시에 뭐 노가리 이런 활성화니까 젊은 층이 이렇게 뭐 업무 퇴근 시간 이후에 모이는 공간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취지로 아마 지정이 됐던 것 같은데 하나의 업체가 거의 이걸 장악하다시피 하니까 좀 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회의적이에요. 좀 노가리 골목을 과연 하나의 업체를 위해서 유지시켜주는 게 맞느냐 활성화시켜주는 게 맞느냐. 요리 연구가이자 음식 평론가로 알려진 박찬일 씨. 그는 오래된 가게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강조합니다. 한 개인의 가게가 그것이 개인의 가게를 넘어서 그 도시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노포가 되는 거고 노포는 생각보다 공공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을 얻어서 만들어 우리가 힘겹게 얻은 것을 그걸 법률의 이름으로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건 모두의 손해예요. 모두의. 건물주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회장님 근데 회장님 명의로 그러면은 어떻게 뭐 처리를 하시려고? 강제 집행이지 뭐. 근무하시면서 본인 사실은 강제 집행일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 따라 그 얼마 나갑니까? 아니 그 이제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죠. 그거는 조용히 나가죠. 이제 완전히 비우고 본인들이 만약에 우리가 강제 집행해서 사람이 다치잖아요. 본인도 책임도 있어요. 저희 다 고소할 겁니다. 임차인을 지켜줄 법도 없고 더군다나 건물주의 선의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 원조 노가리 맥주집의 내일은 불투명합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받았어요. 응? 남한테 비밀만 주지 말 것. 거짓말 시키지 말 것. 손님하고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 것. 정직하게 장사할 것. 저희 진짜 정직하게요. 상황이 이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들었고 되게 열심히 사셨구나 이런 생각. 상황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니까